안녕하세요. 빵별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게 CCTV 영상이죠. 우리 주변 곳곳에도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그 CCTV 영상을 필요로 할 때는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CCTV 영상을 구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CCTV는 오래 보관되지 않습니다. 길어야 한 달, 짧으면 1, 2주 안에 영상이 사라져 버립니다. 방범용 CCTV도 3, 4주 지나면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CTV 관리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CCTV 관리자가 영상이 안 찍혔다고 발뺌하거나 찍힌 영상이 지워져 버렸다고 하면 강제로 그것을 확인할 방법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형사 사건에서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CCTV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수사관이 미적됩니다. 그러면 애가 타게 마련이죠. 그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CCTV는 보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서 강압적으로 뺏어오면 가장 쉽고 빠르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CCTV 관리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CCTV 화면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얼굴이 또는 내 자녀의 얼굴이 찍힌 CCTV 영상이고 또 하나는 내 모습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3자의 모습이 담긴 그런 CCTV 영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모습이 담긴 CCTV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4조나 35조를 근거로 CCTV 관리자에게 열람과 복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자녀의 모습이 담긴 CCTV의 경우에는 영유아법을 근거로 해서 CCTV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서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면 CCTV 관리자의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CCTV 열람 및 복사 신청서, 신청자 목적, 그리고 근거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4조 35조, 이렇게 정식으로 서류를 만들어 가서 보여주면서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상대방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에는 영유아보호법 제15조 5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CCTV를 열람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서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CCTV 관리자가 독한 마음을 먹고 영상이 촬영이 되지 않았다거나 촬영된 영상이 이미 지워졌다고 얘기하면 강압적으로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CCTV 관리자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중에는 나나 내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제3자의 모습이 찍힌 영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간통하는 현장, 그곳에 내 모습은 없겠죠. 간통죄는 형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간통이라는 행위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통행위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역시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필요한 증거가 아마도 모텔에서 촬영된 CCTV일 것입니다. 그 경우 CCTV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관 주인을 잘 설득해서 받아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더 국가의 공권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민사소송법 제375조를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모텔 주인을 찾아가서 설득하기보다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내시면 약 일주일쯤 후에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모텔의 CCTV 관리자에게 보여주면서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신다면 비교적 쉽게 받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모텔의 경우는 숙박협회에서 권유하는 CCTV 보존 기간이 3개월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도 용량이 작거나 또는 관리자 마음에 따라서 일주일 만에 지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하고요. 찾아갈 때는 아무리 증거보전 명령서를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CCTV 관리자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시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신사적으로 접근해서 영상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CCTV를
열람하고 복사해서 가져오려면 용량이 큰 USB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적어도 10기가 이상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동영상이 필요하냐면 배우자가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 앞뒤로 약 1시간 정도의 여유를 두고 동영상을 증거 보전을 신청하고 그것을 열람 복사해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복사해 오실 때 동영상 플레이어도 같이 복사를 해 오셔야 됩니다. CCTV 회사에 따라서는 곰 플레이어 같은 것으로는 영상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 회사 고유의 영상 플레이어까지 같이 복사를 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 보전 신청은 소 제기 전에도 가능하니까 내가 이혼소송을 낼지 말지 망설이고 있다거나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지 말지 망설이고 있는 경우라도 먼저 CCTV 화면부터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